잘들 한 주 쉬었어요? 예, 날씨가 좀 추워졌어요. 겨울다운 겨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제 벌들도 추워서 겨울잠을 제대로 자러 들어간 것 같아요. 자, 겨울에 너무 추워도 안 좋고 너무 따뜻해도 안 좋아요. 동면을 하는 벌은 적절하게 이렇게 월동을 봉구 형태로 놔야 하는데, 날씨가 너무 따뜻하면은 봉구가 풀려가지고 벌이 계속 밖으로 나온다든지 이러면은 안 좋고, 또 너무 추워서 바짝 오그러지면은 봉구의 표면에 있는 벌들이 추위를 못 견디면은 또 일부가 죽어 나옵니다. 근데 올해 가을에 특히나 그 침엽수 감로가 어느 해보다도 많이 내리다 보니까 내벌을 기존했을 때, 지난번에 봉구가 형성됐을 때도 자꾸 날씨가 추운데도 나와서 똥을 싸고, 또 겨울에 봉구가 형성될 때 몸뚱이가 바짝 줄려가지고 이렇게 봉구가 형성돼야 하는데, 몸이 좀 불어있어요. 배가 똥이 뭐 이렇게 물게 꿀이 찬 것처럼 해서 물똥을 싸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때는 월동 성적이 비교적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감로가 많이 내린 지역, 또 많이 내린 통, 이런 데서는 월동 성적이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쩌거나 뭐, 나머지 또 기후가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또 한 번씩 날이 또 따뜻해서 벌이 또 탈분을 해준다든지 하면은 더 좋을 수도 있고, 이렇지만은 어쩌거나 또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대략 교육의 뭐 마지막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분봉, 자연 분봉을 받는 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렇게 양봉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 분봉. 자연 분봉은 왜 하고 언제 하는가? 뭐 전 시간에도 자연 분봉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했지만은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동물은 새끼를 낳아서 종족을 번식하지만은 벌은 분봉이라는 이런 형태로다가 종족을 번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이 한 통이 꽉 차면은 이때 이제 기존의 여왕벌이 기존의 일벌들 한 절반 정도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분봉을 해요. 그래서 대개 이제 벌이 한 통이 꽉 차면은 그냥 양봉업계에서 쓰는 용어로 뭐 만상이 됐다,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개 8매 이상 될 때 이렇게 분봉열이 나요. 예, 그래서 이제 왕대 달고 왕대를 형성해서 왕대가 이제 출방하기 직전이나 뭐 2, 3일 남겨놓고서 또 3, 4일 남겨놓고 날씨 좋은 날 택해서 이렇게 분봉을 합니다. 날씨가 차다든지 또 가지고 나갈 식량이 없다든지 하면은 왕대를 다 조성해 놓고서도 안 나가요. 여러분들이 뭐 내가 벌하고 사람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데, 이주 시대만 하더라도 3대, 4대가 살았어요.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왜? 농경사회다 보니까 농사 지어서 그놈을 갖고 먹고 사는데 식량이 충분치도 않았어요. 근데 나가서 결혼시켜서 내보내면은 농사처도 없고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진짜 발로 차고서 나가 살아라 해도 그냥 붙어 살아야 돼. 근데 요즘에는 결혼하면 다 나가서 건강만 하다면은 돈 벌 수 있는 일자리가 많으니까 다 따로 살라 그래. 근데 벌도 분봉을 할 때 식량을 가지고 나가, 예비 식량. 뱃속에다가 식량을 꽉 채워가지고 그놈을 가지고 나가서 그 식량을 가지고 집을 짓고 임시 먹을 걸 하고 이러는데, 갖고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식량이 별로 없다. 왕대는 다 만들어서 후계자가 나올 때가 됐는데 그러면 안 나갑니다. 왜? 갖고 나가서 우리가 갖고 나갈 식량도 별로 없고 여기 남아있는 새끼들을 또 남겨놓고 가야 하는데 남겨놓을 식량도 없다 하면은 차라리 왕대를 파괴시켜버려. 그래서 다시 눌러 앉아 있다가 다시 좋은 여건이 되면은 다시 그때 또 왕대를 조성해서 나갑니다. 자, 벌통은 안에 공간이 넓어서 자꾸 알갈띠가 있으면 분봉열이 적게 나는데, 가령 겨울철에
중간에 보온판을 가지고 뭐 5매나 6매나 이렇게 딱 격리를 했다. 그러면은 봄에 5매만 격리를 해서 뒤에 벌이 넘어갈 데가 없고 소비도 없다 하면은 분봉열이 나버려. 5매에서도 공간이 없으면. 내가 70년대에 제주도에 유채 보러 갔는데 한 벌은 3매, 5매, 6매 이렇게 컸는데 갑자기 기온이 높아서 예년보다도 유채꽃이 빨리 땡겨서 피었어요, 며칠을. 그러다 보니까 꿀이 두르고 날씨가 더우니까 어떻게 해요? 벌들이 왕창 분봉열이 나는 거야. 5매짜리 벌이 있어도 미처 보온판을 해제를 못한 상태에서. 그래서 공간이 좁으면은 분봉열이 빨리 난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서양종과 동양종의 차이는 원래 서양종은 무리를 크게 이렇게 형성을 해서 적어도 8매 이상 될 때 이렇게 분봉이 일어나지만은 동양종은 그 정도까지 안 돼도 분봉열이 납니다. 그래서 동양종이 좀 세력이 조금만 늘어났다 하면은 뭐 한 6매나 이 정도만 되면은 분봉열이 납니다. 예. 자, 처녀왕이 무왕 상태에서는 절대로 왕을 하나만 만들어 놓지 않아요. 여러 마리를 만들어 놓는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동시다발로 나올 수가 있어요. 대개 동시다발로. 그러면은 나오자마자 서로 사생결단을 해서 싸움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먼저 나온 게 있으면은 조금 늦게 나오는 거를 터져 나와서 사실 같이 대결을 하면 힘이 드니까 나오기 전에 가서 옆구리를 물어 뜯고서 옆구리를 그냥 딱 뜯어버려서 죽게 합니다. 그래서 엄마 뱃속에 있는 거를 한마디로 뭐 발로 걷어차서 죽인다고 할까? 에? 이런 격을 상황이나 마찬가지.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본능적으로 상대방의 어떤 경쟁자가 있다면은 가차없이 죽여버린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근데 어쩌거나 처녀왕이 때로는 두 마리가 동시 나와서 뭐 세 마리가 동시 나와서 이렇게 분갈을 할 때도 있어요. 같이 분갈을 할 때 하나가 아닌 두 마리가. 그러면은 이런 무왕인 상태에서 그러면은 처녀왕을 따라가는 무리가 기존의 여왕벌이 따라가는 것부터 적어. 정치현은 세 개나 똑같아. 정치현은 세 개나. 정치현은 세 개에서 우리나라의 양당제에서 여나 야당에서 제1당에서 뭐 틀리다고 해서 또 누군가는 당을 쪼개서 나간다 이게. 그러면 거기 따라 나가는 사람이 절반쯤 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돼. 처녀왕은 불과 뭐 한 4분의 1이나 5분의 1이나 아니면 때로는 요 소불할 만큼만 나갑니다. 예, 적게 나가. 그러니까 따라가봤자 아직 처녀왕이기 때문에 교미를 잘 받으려는지 세력이 앞으로 잘 해주려는지 모르니까 불안은 이렇게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하는 데와 여기 꿀벌의 세계도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데가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벌은 내가 경험을 해보면은 추울 때는 좀 더 낮은 데서 앉아요. 분봉이. 그래서 대개 어디 앉느냐면은 찔레덩굴, 또 아니면 쩍은 매실나무, 또 아니면은 뭐 소나무 요새 조그만 분재가 있다든지 뭐 이런 적은 나무들, 또 아니면은 철조망 같은 게 옆에 있어가지고 울타리 같은 게 있어서 이런 데라든지 이렇게 얕게 앉아요. 그래서 자세히 보셔야 어떤 땐 때로는 이런 아래 환삼덩굴 같은 다 말라 죽은 이런 데에 솔직히 땅 바닥에 이렇게 앉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시 분봉 나오는 계절에는 내 봉장 주위를 수시로 한 번씩 돌아봐야 돼요. 대개 벌은 또 분봉 나와서 앉는 자리를 비슷하게 한 번 앉았다면 그 다음에 또 앉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거기가 벌이 앉기가 편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기온이 높아지면은 점점 높이 올라가요. 그래서 4월 중순이나 4월 하순쯤 되면은 어떻게 돼요? 뭐 10m, 때로는 15m까지도 이렇게 높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날씨가 찰 때는 위로 올라갈수면 올라갈수록 차니까 높이 안 올라간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자, 토종을 기르는 사람들은 이놈을 벌이 인공분봉을 시키지 않다 보니까 자연분봉을 하니까 엄청나게 통마다 나오는 거예요. 다 100통이 있다면 100개가 다 나와. 그러다니까 어떻게 해요? 미리 나무에다가 다 만들어놔요. 그래서 만들어놓는데 어떻게 하느냐?
멍덕이라고 했어요. 한 요만하게 집으로다가 엮어가지고 뭐 이렇게 바구니처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안에다가 밀랍을 칠합니다. 밀랍을 칠하면 밀냄새가 나니까 벌들이 거기 가서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에다 하고 분봉 나오면은 거기로 붙어버려요. 그래서 나무에다가 미리 여기다가 매달아 놔요. 쭉 벌 붙기가 좋은 데다가. 그 이제 높은 데다가 매달라니까 어떻게 돼요? 대나무, 큰 대나무에다가 위에다가 이렇게 조그만 파이프 같은 걸 후여서 거기다가 테이프나 끈이로다가 고무줄로 단단히 감고 거기로다가 높은 줄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가서 나무에다가 걸어 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분봉이 붙으면은 쫙 내려가지고 받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분봉이 붙으면은 뭐 바로 내릴 수도 있고 조금 두었다가 저녁 때 내려도 된다든지 해서 내려서 지상에다 놓고 볼통에다가 옮겨 담고 안정이 되면은 해질무렵에 다 들어오면은 그 놈을 가지고 내가 놓고자 하는 장소에다가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자리로 일부는 돌아가지만은 대개 분봉 나왔던 거는 그날 저녁에 옮기면은 별로 제자리로 얼마 안 가요. 예. 자, 분봉이 나온 것을 벌통에다가 털어서 담았다. 그런데 여왕벌이 들어가지 않았다 하면은 여기다가 95%를 벌을 다 담았다고 하더라도 여왕벌이 안 들어가면은 다시 그 벌이 다 여왕벌이 있는 대로 다시 따라 나가. 통이 다 찼다가도 다 나가. 그래서 여왕벌이 안 나가면은 통 안으로 아무리 앉혀놔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대신에 분봉이 나온 것이 상당히 어지간히 큰데 그 중에서 일부만 여왕벌이 있는 상태로다가 통 안에다가 받아놨다. 그럼 나머지 있던 벌들이 여왕벌이 있는 냄새를 맡고 다 내려갑니다. 예. 그래서 때로는 벌 분봉 나온 데다가 소비 한 장만 갔다가 거기다가 매달아 놓던지 붙여놨다가 한참 기다리면은 벌이 붙어요. 그러면 대개는 거기에 여왕벌도 같이 붙어. 그럼 그놈을 끈으로 묶어가지고 쭉 아래로 내린다든지 이렇게도 분봉을 쉽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다든지 해서 할 수도 있고 또 나무를 잘 타는 분은 그냥 할 수도 있고 또 옛날에는 우리나라 전부 때가 뭐로 됐어요? 나무로 됐었어요. 지금도 후진국에 가면은 나무로 전봇대가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나무에 전기 그 공사하는 사람이나 수리일보 보수옥에서 올라갈 때는 신발에다가 이렇게 꽉걸이 같은 걸 나무를 팍팍 찍고 올라가는 게 있어요. 이거 신발에다 붙들어 매가지고 그놈을 가지고 분봉을 받으러 가는 것도 가도 됩니다. 예. 구하기가 좀 조금 쉽지 않을 거예요. 요즘엔 잘 안 쓰고 다 쓰면 그 모르다가 전봇대를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그리고 분봉을 받으면은 자연 분봉을 받으면은 하루 몇 통만 받으면은 하루 해가 다 가. 한 통 받으려면 나무 올라갔다 내려갔다 벌통에다 받아서 내려서 이러면 하도 힘들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갖고 왔던 이런 다단 파이프를 이용해서 여기에 고리를 걸어가지고 거는 것을 개발한 거예요. 사실은 오랜 경험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것도 이렇게 한쪽으로 거는 거로 했었어요. 이 T자가 아닌 한쪽으로 이렇게 기역자. 그랬더니 이게 중심이 안 잡혀서 잡아당기면은 파이프가 확 휘어버려.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 그러다 보니까 몇 년 하다가 이렇게 T자로 다 만들어서 이렇게 균형을 잡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발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뭐 분봉 나온 받는 거는 식은 죽 먹게 진짜 제가 만들었지만은 세계에서도 이러한 방법으로 분봉을 받는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 내가 어느 나라나 이렇게 카다록이나 이런 거 세계 양봉대에 다 봤어요. 예, 그래서 뭐 여기도 받는 것도 쉽고 이거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게 몇 통이 나와서 붙은 거다. 이게 4월 초에 이렇게 분봉이 나와 울타리에 붙은 겁니다. 자, 분봉 나온 이후에는 벌들은 새로운 집을 지어서 이렇게 새로운 분가를 해서 살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자식들도 결혼을 시켜서 분가를 하면은 집에서는 맨날 엄마가 밥 해주고 청소하고 빨래 해줄 때 하고 마누라랑 다시 해주면 어떻게 돼요? 저희끼리 가서 청소하고 닦고 뭐 해가며 알뜰살뜰 죽도록 이럽니다. 벌들도 꼭 마찬가지요. 새로운 분봉을 한 벌은
기존에 있던 벌보다는 월등히 일을 잘해요. 부지런해. 그래서 수밀력도 좋고 꿀도 똑같은 세력에서 꿀도 더 들어옵니다. 더 들어요. 예. 자, 벌들은 집을 질 때 뱃속에 있는 꿀을 가지고 밀랍을 분비해요. 밀랍. 그래서 배에는 양쪽으로다가 밀랍을 분비하는 데가 한 여섯 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나편이 나오면은 그 놈을 물어다 하거든요. 근데 그게 먹은 꿀에 약 뭐 12분의 1이나 9분의 1 정도 이렇게 양밖에 안 나. 그러니까 꿀 소비가 많이 되는 겁니다. 집을 질려면. 그래서 뱃속에다가 꿀을 물고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식량을 주면은 더 잘 짓는다. 그래서 벌 숫자에 맞는 소초강을 다 넣어주면은 하루 저녁 사이에 다 재요. 세 장이든 다섯 장이든 뭐 열 장이든 벌 숫자에 딱 소비에 붙을 정도만 넣어주면은 하루 저녁에 다 진다. 이렇게 해서. 자, 보통 단상에서는 3매나 4매 정도가 대개 8매 정도에서 나간다 할 때 3매 내지 4매 정도가 나갑니다. 아, 그러고서 계상에서는 뭐 5매에서 7매 이상 이렇게 나갈 때도 있고 세력 따라서 나갑니다. 예. 자, 이 분봉이 나왔을 때 요게 또 우리가 한번 이 통을 이용해서 잘 해야 될 게 뭐예요? 흔 소비, 부서진 소비, 수풀이 많은 소비를 여기를 수리하는 장소로다가 수리하는 공장으로 활용하면 제일 좋습니다. 저도 수십 년 벌을 해감에 불과 이런 것을 터득한 것이 불과 몇 년 안 돼. 예? 오랜 경험을 가지고 했더라도 야, 분봉군에서는 일벌을 하나도 안 짓고 참 수펄방을 하나도 안 짓고 일벌방으로만 수리해요. 그래서 소충이 먹었다든지 다 부서지다시피 한 것도 여기다만 넣으면은 그놈들이 다 이빨로 뜯어내고 나머지 다시 밀랍을 붙여가지고 깨끗하게 짓습니다. 거의 뭐 8, 90% 때로는 뭐 100% 지어요. 예, 이렇게 해서 평상시 쓰다가 흔 부서진 소비라든지 특히나 소충이 먹어서 버리게 된 이런 소비들이 상당히 벌을 길르다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따로 보관했다가 이렇게 분봉 나온 데다가 받을 때는 좋은 소비로 받고 그래야 좋은 소비가 받으면 얼른 들어가요. 그러고 나서 내려다 놓고 다 좋은 소비 떼내고 저 수리할 소비를 갖다 다 넣어버려. 예, 그렇게 하고서 그럼 뭐 그 지저분한 거 다 뜯어냅니다. 그러고서 깨끗하게 다시 해요. 그래서 혹시 식량이 적다 하면은 식량 소비가 있는 거 하나 정도만 가운데다가 넣어주면은 그놈을 파먹어 가면서 수리를 깨끗히 한다. 그럼 한번 다 해놓고 나서 수리할 소비가 많다. 그러면 그 다 수리가 된 소비를 벌을 털어서 빼내고서 또 걸거 또 넣고 또 털어서 다지면은 빼내고 또 넣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이때에 잘 활용하시길 부탁을 드려요. 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분봉이 한 번에 동시에 나오면은 세 통이든 다섯 통이든 동시에 붙습니다. 제가 옛날에 강원도 가서 벌을 사진 하도 많아서 사진을 찍었는데 분봉 나온 무리가 거짓말 않고 이만 그럼 이게 몇 통이 나왔겠어요? 한 내가 볼 때 6, 7통 정도가 붙은 것 같아요. 7통 정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커가지고 그냥 어찌간에 이런 나무가 쉬어서 꺾어질 정도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그래서 이건 동시다발로 나오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때는 또 나누어서 담고 또 왕이 하나씩 이렇게 넣어주면은 어느 정도 자기들이 알아서 자기의 여왕벌 냄새를 맡고 서로다가 적당히 분배가 돼서 들어갑니다. 자, 특히나 분봉 나온 것도 아니면 자연 분봉을 했다든지 했을 때 여왕벌이 알아서 3일, 6일, 9일 전에 봉충이 없는 상태에서 진드기 약제를 꼭 필요해서 거기 몇 날이 있는 진드기나 가시행위를 구제를 해주시길 바라요. 자, 그리고 분봉 나가면은 표시를 해놨다가 거기를 축소를 해줘야 돼요. 예, 그래서 잘 분봉이 나가서 받은 건 있는데 어느 통이 나갔는지 모른다 할 때는 다 뚜껑을 열어보려면은 시간도 걸리고 힘이 들어. 그러면 출입구 앞이 담임해서 벌이 조금
많았던 것이 적은 게 있나? 다른 통보다 오든지 출입구 앞에 모여 있는 벌이 적다. 그러면은 그게 분봉 나간 벌이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그 눈만 딱 열어보고, 아, 분봉 나갔구나 하면은 그때 그 통을 빨리 축소를 맞춰서 해주셔야 돼. 근데 유충 소비는 많고 산란 소비는 많고 이런데 벌은 반은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는 축소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 중에서 벌을 털어가지고 유충 소비를 벌이 몰린 통 이런 데다가 다시 갖다가 하나씩 증소를 해서 이렇게 분산해서 넣어줘야 탈이 없습니다. 자, 분봉 나가면은 대개 썰렁해서 온도가 35도 육아 온도를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석고병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벌이 착봉이 약하니까 부적병이 걸릴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면역력을 높여주려면은 벌을 숫자에 맞게 축소를 해주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또 한 가지는 분봉 나간 통은 거기에 왕대가 여러 개가 있어요. 막 분봉이 참 출방할 수 있는 직전인 것도 있고 출방을 하는 것도 있지만 불과 2, 3일이나 3, 4일 후에 출방을 할 것들이 이렇게 남겨놓고 나옵니다. 그럼 그때 봐서 내가 왕대를 더 필요로 해서 다른 데다 쓰야겠다 할 때는 그 왕대를 잘 아껴서 다른 데다가 분봉을 시켜서 쓰고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이고서 제일 우량한 거 하나만 남겨놓도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왕벌의 양성 시기는 보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4월에서 9월까지 가능합니다. 낮 기온이 봄에는 25도까지 안 올라가도 교미를 할 수 있는데 이 가을철에는 한 25도 정도 이렇게 올라갈 때 교미를 잘 합니다. 제가 보면은. 그래서 가을철에 이 교미를 하면 이상하게 1년 봄서부터 가을까지 교미를 했을 때보다 가을에 늦게 받으면 늦게 받을수록이 뭐예요? 그 이듬해 이 신왕이 무정란을 낳는 여왕벌이 생겨요. 조금씩. 무정란을 많이 낳는 게 아니라 조금씩. 무정란은 수정을 시키지 않은 알이다 보니까 일벌방에다가 여왕벌이 틀림없이 알을 낳는데 그게 수펄로 되다 보니까 수펄이 되면은 체구가 커지니까 이렇게 방이 높아져요. 일벌방보다. 그래서 표시가 나 볼록 올라오니까 그게 수정이 안 된 이런 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개 가을에 늦게 이 무정란 낳는 일벌을 참 저 알을 더러더러 많이 낳진 않지만은 낳는 것이 왜 그런가 저도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아마 가을에 수펄이 적어가지고 자기의 어떤 정낭이라 해서 정충을 보관하는 주머니에 충분하게 그 정충을 보관을 못해서 그런지 하여튼 뭐 이상하게 가을에는 교묘한 것들 중에 그런 것이 간혹 나타납니다. 수포는 대개 태어나서 한 13일 정도 되어야 교미를 할 수 있고 또 여왕벌은 여왕벌 양성 이전에 약 22일 전에 수펄부터 알 낳기 시작한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왜 그러면 수펄은 일벌보다, 여왕벌보다 태어나는 기간이 여왕벌은 16일인데 알에서부터 수펄은 24일이요. 그럼 거기서 8일 정도가 차이 나죠. 또 여왕벌은 태어나서 3, 4일이면 교미를 하는데 또 수펄은 한 13일 정도 돼야 교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한 9일 정도를 보태면은 17일, 적어도 여왕벌보다 근 20일 정도 미리 수포를 생산을 해야 그 후에 벌이 늘어나서 여왕벌이 태어났을 때와 교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자, 밀원이 좋을 때 여왕벌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돼요. 특히나 화분이 좋은 화분 두를 때 이런 때는 좋은 양질의 영양을 보충받고서 태어나는 여왕벌이기 때문에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엄마가 산모가
여러 가지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이나 비타민이나 무기질을 골고루 잘 섭취하면은 태아가 건강할 수 있지만은 뭐 어느 탄수화물을 먹는다든지 편식만 한다든지 하면은 태아가 건강에 안 좋을 수 있는 거와 마찬가지요. 그래서 여기서도 화분도 벼라든지 옥수수라든지 환삼 덩굴, 달맞이 이런 화분이 많이 들을 때는 품질이 다른 화분보다는 상당히 영양이 안 좋은 상태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자, 여왕벌은 알을 낳은 것이 봉충이 될 때 돼서 학군을 하는 것이 지난번에도 교육을 했지만은 다른 무왕이 잘 받아준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여왕벌 양성군 관리 방법인데 수펄은 대개는 벌이 한 5매 정도 되면은 이미 그때서부터 수펄을 알을 낳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5매벌이다가 쉽게 해서 소비 헌거를 갖다 수레에 있다 다 수펄집으로 만들어요. 하나 많아요. 3매짜리다 해도 수펄집을 만들어요. 4매짜리다. 그래서 아예 분봉군이나 1매나 2매 미만에다가 수리를 베끼면은 깨끗하게 일벌방을 하는데 2매짜리도 내가 해보면은 수펄방을 많이 만들어요. 일부는 일벌방을 하고 일부는 수펄방. 그리고 이제 들깨꽃 이후에 가을이 날씨가 추워질 때 요때에 집을 수리했다. 요거는 대개 일벌방으로 만듭니다. 그때는 가을에는 수펄이 필요 없다. 이렇게 벌들이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나바는 뭐 먼저 요거는 사실은 다 배운 것들인데 그냥 넘어갈까요? 다시 한번 해요? 예. 자, 나반이라고도 하고 왕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요것을 왕대 틀에다가 채유틀 또 여기다가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 플라스틱 왕안이 있어요. 위에가 그냥 플라스틱으로 있는 것보다는 거기다가 밀을 살짝 발라놓고서 청소를 시키면은 이충률이 조금 높아집니다. 왜 그러면 벌들은 플라스틱 상태에다가 그냥 알을 낳아서 새끼를 기르기보다는 그 안에다가 밀을 살짝 도포를 해가지고 그 안에서 육아를 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노얄제리의 질이 태어난 지 하루 이틀 됐을 때 주는 노얄제리와 3일, 4일 됐을 때 주는 노얄제리의 성분이 약간 틀리다. 그러면은 내가 여왕벌을 만들기 위해서 노얄제리를 찍어 바른다면은 3일, 4일 돼서 오래된 이런 유충이 부화한 지 오래된 데다 준 노얄제리보다는 적어도 한 이틀이나 3일 미만 거를 찍어 바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그거는 이미 학자들이 실험을 했어요. 2일령이라는 건 뭐냐면 유충이 부화한 지 이틀이 된 데다가 노얄제리를 공급하기 위해서 먹인 노얄제리. 예? 그리고 3일이나 4일 돼서 그 당시 있는 노얄제리를 가지고 그놈을 먹여서 왕대를 만들어 봤더니 시간이 많이 된 걸수록이 나중에 여왕벌이 태어났을 때 성적이 떨어진다. 아, 이런 얘기가 이미 정설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충은 부화한 지 최대한 어린 것으로 해줘야 왕이 출방했을 때 상당히 성능이 좋다. 제 경험으로는. 그래서 부화한 지 하루 정도 눈으로 잘 보일까 말까 하는 것을 실패가 되더라도 일부가 잘 이충률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런 것이 여왕벌의 품질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충 후에는 노엘제를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는 사양액을 계속 봉할 때까지 뭐 꿀이나 사양액을 주면 오히려 젖을 충분하게 준다. 이렇게 알으세요. 자, 언제든지 여왕벌을 만들 때는 네 벌 중에서 제일 강군, 제일 우수한 거 이런 데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일 우수한 데서 만들면은 그만큼 세력이 좋기 때문에
노열 재료를 충분하게 공급도 하지만은 또 거기에서 여왕벌이 알을 낳은 걸 가지고 그놈으로 이충을 한다든지 또 그놈으로 무왕 상태에서 자연 왕대를 기르도록 한다면은 그 여왕벌의 유전자를 그 왕대들이 그냥 계승하기 때문에 오히려 좋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대개는 여왕벌을 하나를 빼낼 때 여왕벌이 아까우니까 죽이지 마시고 대개 한 2m 정도 빼서 분갈을 시키고 거기에서 다시 또 공수비가 있다면 빼내고 또 아니면은 유충반을 빼서 어느 정도 벌이 뒷장벌이 최소한도 한 장 반 정도 이 정도 넘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관리를 하는 거는 벌을 관리할 때는 그냥 한 3분의 2나 또 한 장이나 이 정도 뒷장벌이 있으면 괜찮지만은 여왕벌을 만들 때는 적어도 한 장만 되지 두 장 정도 뒤에 뒷장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벌 수에 비해서 소비 매수가 적으니까 벌이 바짝 쫄아붙어요. 그 식구가 많으니까 가서 왕대가 있다면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노엘제를 많이 넣게 돼요. 그래서 왕대가 충실해진다. 이렇게 알으시면 됩니다. 대개 35개 내지 40개 정도 붙이면 되겠고 너무 춥거나 덥게도 관리하지 않는 것이 좋다. 왜? 너무 추워도 왕대를 조성하는 데 안 맞는 거고 또 더우면은 벌이 엉성하게 늘어붙으면은 왕대에 젖을 주는 벌이 숫자가 적기 때문에 오히려 노열제리가 충분히 공급이 안 된다 이렇게 안으면 되겠어요. 또 이충한 후에는 언제든지 기록을 해서 나중에 며칠 지난 후에 첫날 이충을 했지 헷갈려요. 왜 그러면 하루상관에 내가 잘못 헛다리를 짊으면 나중에 왕대가 다 파괴되는 그런 경향을 종종 보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또 아니면은 이충하기 전에 내가 자기들 스스로 왕대를 조성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것을 사람이 잘못 봐가지고 못 봐가지고 파괴를 안 했다 그러면 그놈이 제일 먼저 태어나서 나머지 내가 이충해 놓은 왕대가 출방하기 전에 다 죽여버려. 그러니까 전혀 왕을 생산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대개 또 왕대를 하고서 대개 실패하는 것 중에는 또 하나가 유럽 부조병이 걸린 유충을 왕대에다가 이충을 하면은 왕대가 크다가 나중에 보면은 다 유충이 봉에 넣었는데 골어서 죽어버려. 그러면 나중에 가서 왕대 내가 쓰려고 작업해 놓은 것이 왕대 떼서 줄라니까 다 속에서 골어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황당해. 그래서 언제든지 부조병이 있다든지 하면은 미리미리 치료를 해주시고 또 이런 거를 있는지 없는지 그러고서 부조병이 걸려서 죽었는지 안 걸렸는지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이게 가령 왕양성 틀이 이렇게 세 줄이 있다 이러면 이걸 거꾸로 봐. 터져나오기 전에 벌은 털고서 이걸 새끼가 들은 상태에서 막 손을 다른 소비에 붙은 것처럼 터는 건 안 좋습니다. 왜? 이 안에 어린 새끼가 출방하지 않은 새끼가 있으니까 엄마 뱃속에 아직 뭐 8개월짜리도 있고 7개월짜리도 있고 9개월 있는 아기를 막 충격을 주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절대로 충격을 주지 말고 그냥 봉솔로다가 이렇게 벌만 털어서 그래야 이 햇빛이 비춰주면 잘 보여요. 그래서 이놈을 거꾸로 들고 해 있는 데다 쳐다봐서 그 안에 유충이 또 그 봉충이로 변한 것이 이렇게 딱 있나 또 아니면 움직이나 보면 표시가 나요. 그런데 유충이 죽었다 크다가 그러면 그 안에 그 말하자면 그 번데기로 이렇게 돼 있는 그 벌이 보이질 않아요. 그렇게 해서 죽었는지 그래서 이상하다 하면은 하나 까보는 거예요. 예, 이렇게 보면은 되게 부조병이 걸렸을 때 그런 상황이 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이렇게 벌을 털고서 뒤로 보라는 얘기죠. 이렇게 이충하는. 유충의 크기는 똑같은 것으로 해야, 동시에
출방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눈으로 볼 때 거의 동시에 비슷한 걸 갖다가 허야 동시다발로 나와요. 예. 그래서 대개는 10일 정도 간격으로 왕달을 다시 만들어서 실패한 곳에 다시 또 투입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올해 제가 한번 몇 년 전부터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미니 사군상이라고 했어요. 미니 예, 교미상. 아, 이런 걸 만들려고 오래전서부터 구상했는데 저는 뭐든지 한번 해보야겠다면은 끝까지 한번 이게 농가들한테 필요하다면은 해보는 성격이 있어서 올해 한번 해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언제쯤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런 미니 사군상을 만들면은 어떻게 돼요? 적은 벌을 가지고 왕을 대량을 생산하기가 수월하다. 그래서 전업 농가들이 이 1년에 한 번씩 여왕벌 교체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가씨 끝나고 나서 6월달서부터 7월, 8월까지 계속적으로 만들어서 바꾸어야 돼. 근데 이런 적은 벌을 숫자를 가지고 만든다면은 한 번에 대량으로 100마리든 200마리든 300마리든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기 숫자에 맞춰서 한 번에 교체가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연왕대 만드는 방법은 특히나 초보자들이 2층을 하면은 다 2층을 다 죽여버리고 또 아주 어린 것을 눈이 안 보여서 2층을 보다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냥 무왕 상태로 다 만들어서 왕대를 자기들이 스스로 만드는 걸 갖고 이용하라는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대개는 벌 숫자에 비해서 이것도 내내 강군에서 여왕벌이 좋은 인자를 가진 데에서 여기서 유충판을 빼면 안 돼. 왜? 어린 유충판이나 알을 놔둬야 거기서 그놈을 이용해서 왕대를 달기 때문에 이때는 빼내는 게 뭐냐? 공수비가 있으면 제일 먼저 빼내고 그 나머지 더 축소를 해야 될 것이 없다 하면은 봉충을 빼야 돼. 봉충을 빼내서 다른 약권에다 넣어준다든지 이렇게 하고서 벌을 내내 또 착봉이 한 뒷장이 한 1.5m 이상 이렇게 세게 축소를 해주면은 나머지는 자기들이 자기 유충판에서 개조해서 옮겨다가 왕대를 조성을 여러 개 합니다. 한 뭐 10개 이상 해요. 대개 보면. 예.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헌날을 기록해 놨다가 만 11일쯤 될 때 이렇게 봐가지고 하나씩 떼서 내가 미리 2매나 3매씩 갈라놓은 데다가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대개 사군상은 2매 이상 안 들어가기 때문에 2매 정도 갈르면 되겠고 아니면은 단상이다 한다면은 2매를 할 수도 있고 3매를 할 수 있죠. 자, 2매와 3매의 차이는 뭐냐? 3매는 한마디로 종잣돈을 좀 더 많이 가지고서 내가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고 2매는 종잣돈을 적고 가지고 사업을 하는 그런 차이야. 그러다 보니까 3매로 시작해서 여왕벌이 3매가 산란이 쫙 나갔다. 그놈이 한 번이 터져 나오면은 금방 내 5매가 되지만은 2매 가지고서 길러서 시작을 했다 하면은 5매가 되는데 훨씬 시간이 더 걸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안전하게 내가 좀 더 품봉을 건실하게 길러갔다 하면은 한 3매 정도 갈라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으면은 한 2매 길렀다가 안 되면은 보조를 한다든지 이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교미상에도 가급적이면은 왕대가 하나만 남겨놓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두 개 이상 있으면은 자기들끼리 싸움해서 진짜 뭐 좋은 놈이 살아남고 시원찮은 게 죽으면 좋은데 뭐 시원찮은 게 깡다이가 좋고 또 덩치가 좋고 뭐 어떤 좋은 유전 인자를 가진 것이 오히려 싸움에서 죽는다 할 때는 오히려 주인 입장에서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봐서 미리미리 시원찮은 거 있으면 왕대도 파괴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자, 노열제리 생산인데 네, 노열제리는 여왕벌이 먹는 식품이에요. 여왕벌이 먹는 식품. 자, 여왕벌이 먹는 식품을 사람이 뺏을 수가 없다 보니까 여왕벌의 새끼인 유충이 이 노열제리를 먹고 자랍니다. 그 노열제리를 먹고 자랄 것을 최대한으로 많이 저장해 놨을 때 이때 유충을
핀셋으로 뽑아버리고 고기 있는 것을 조그만 주걱이로 퍼내는 거예요. 이게 노엘절입니다. 노엘절. 자, 노엘절 속에는 이 테네친이라는 이러한 미지의 아르물질이 있다 이러는데, 하이드록시 대센산이라는 이런 물질인데,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식품 중에 이러한 물질이 들어있는 식품이 없다고 그래요. 하이드록시 이 대신산이라는 게, 요게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물질이라고 합니다. 암을. 그러니까 노엘제리를 평상시에 장복을 하면은 암이 걸리지 않을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알으면 되겠습니다. 자, 왕유라고도 하고, 뭐 중국에서는 봉황장이라도 하고 왕유라고도 합니다. 식에서 왕이 먹는 젖이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고, 또 뭐 당질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지방도 좀 있고 해분도 있고 했는데, 어쨌거나 이것을 먹으면은 일본에서 연구를 했는데, 초파리에게 노엘제를 먹여서 길렀더니 기존의 초파리보다 적어도 1.5배 이상이 커지더라. 예? 1.5배. 거짓말 아니라. 이렇게 이 과학, 네이처인가 어디 과학지에게 실린 거야. 정말. 여기 사진이라도 봐도 그렇고. 그래서 엄마가 뱃속에 있을 때 노엘제를 충분히 잘 먹어서 산모가 자기도 건강이지만은 태아한테 엄청나게 좋은 영향을 공급해 줄 수 있다. 젊은 분들 앞으로 임신을 했다면은, 여유만 된다면은 노엘제를 사다 적당히 먹으면은 절대로 손해 볼 것은 없습니다. 네. 자, 요거를 지난번에도 알지만 여기 또 칼로 딱 자르고, 여기에 요티 플라스틱 있는 뒤에 요 이순매까지 잘 두를 때는 꽉 찹니다. 그러면 거기서 유충만 핀셋으로 끄집어내고 나머지는 긁어 담으면 되겠어요. 요거는 여왕벌을 만들 때는 한 줄에 대개 세 줄을 붙입니다. 이게 네 줄인데 세 줄 정도 붙이는데 한 줄에 12개 내지 13개. 그러면은 36개 내지 39개 정도 대개 붙이면은 적당해. 제가 해보면. 근데 노엘제리를 전문의로 생산한다면은 한 60개. 중국에서 다수화 품종 같은 거는 노엘제리를 품질은 떨어지는데 양이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는 뭐 90개, 120개 막 이렇게도 붙이고 합니다. 어떤 때는 또 쌍줄도 붙이기도 해요. 예? 그럼 180개 정도 이렇게. 예. 벌이 군세가 좋아서 만상이 되면은 분복열이 날 때가 노엘제리가 제일 많이 만들 수 있는 적기요. 이때가. 예, 그래서 대개는 계상벌이다가 중간에다가 격왕판을 끼고, 먼저 보셨죠? 왕은 못 올라가고 일벌만 다니는 거. 그래서 위에다가 왕이 없는 상태를 만들고 아래에다가 여왕벌을 가두고, 이러면 위에다가 이충헌 노엘제리 틀에다가 어린 일벌아 새끼를 갖다 넣으면은 위에 여왕벌이 없으니까 일벌들이 부지런히 노엘제리를 갖다가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왕벌은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예, 이때. 근데 노엘제리를 만들 때도 역시 벌이 좋아야 돼. 착봉이 좋아야 돼. 강하게 돼야 돼. 또 아니면은 노봉보다는, 늙은 벌보다는 어린 유봉들이 많을 때 노엘제리를 많이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옛날에는 70년대나 80년대 우리나라가 지금은 거의 계상으로 아가시꼬를 채비를 하지만은 80년대까지도 거의 단상이 더 많은 주류를 차지했어요. 단상에서 노엘제리를 차지 생산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는 수직격광판이라고 했어요. 수직격광판. 지금은 수평격광판이지만은 수직으로 소비보다 조금 넓은 걸 가지고 그 소비를 2매 내지 3매, 화분판 있는 쪽에다가 2매, 3매를 놓고서 딱 가두고 그 2매, 3매 사이에다가 저 채유틀을 갖다가 딱 꽂아놓고서 거기서 생산을 하는 거죠. 왜?
격앙판을 넣지 않고 생산을 하면은 여왕벌이 어떻게 돼요? 내 허락 없이 왜 후계자를 만들었느냐? 후계자를 키우느냐? 그래서 다 물어 죽여버려요. 여왕벌이 넘어가면. 또 일벌들 스스로도 또 노엘제를 많이 공급을 안 해요. 그래서 필히 격앙판을 끼고 이렇게 노엘제를 생산을 했습니다. 자, 요봉이 많고 착봉이 강하고 화분이 충분해야 생산량이 높다. 자, 계속 노엘제를 생산하다 보면은 오히려 세력이 조금 약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돼요? 다른 약군 노엘제를 생산하지 않는 벌에서 계속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아요. 지원은 뭐로 하느냐? 봉충이 막 터져 나올 소비를 갖다가 이쪽에다가 노엘제를 생산하는 데다가 넣어주면은 여기서 출방을 해서 식구가 늘어나고 또 부족하면은 또 갖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약군도 어지간히 있어야 좋습니다. 자, 생산은 4월서부터 9월 한 중순까지가 되게 가능하다. 뭐 9월 중순 이후에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은 그거는 경제성이 낮아서 허나만 해. 저도 9월 중순에 들깨 때까지 70년대는 노엘제를 많이 생산했어요. 들깨 때까지. 근데 날씨가 선선해지면은 벌써 여왕벌을 만드는 시기가 아니다 보니까 노엘제를 젖을 넣는 것이 양이 떨어져요. 양이. 그래서 아가씨철에는 바쁘다 보니까 아주 부지런한 사람 이외에는 노엘제를 생산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대개 6월에서 8월 달에 주로 생산을 한다. 특히나 이충할 때는 텐트를 치고 도봉이 안 되들게 해야 되고 3일에 한 번씩 꼭 생산을 합니다. 주기적으로 3일에 한 번씩.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해주고 또 언제든지 이 체유틀을 살그만치 뽑아서 이렇게 옆쪽을 지고서 슬슬 대충 턴 다음에 나머지다가 솔로다가 이쪽 저쪽 이렇게 털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노엘제리는 뭐 햇볕을 싫어한다 할까 또 온도가 높아서 변질릴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갈색병에다 담고 빨리 18도 이하의 냉동 보관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마르기 이충을 할 때는 노엘제리를 긁어낸 후에 거기에 노엘제리가 묻어있던 것이 마르기 전에 이충을 해야 지난번에도 배웠지만은 이충률이 높다. 이렇게 알았어요. 생산 방법은 또 마르기 전에 곧바로 얼른 또 이충을 해서 오래 지체하면 안 돼. 이충을 한 어린 새끼가 날씨가 더운 여름철에 얼른 말로 비틀어지면은 노엘제리가 말로 비틀어지면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얼른 갖다 통에다 넣어주도록. 특히나 실패한 왕대는 안에 찌꺼기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놈을 긁어내는데 노엘제를 전문 생산할 때는 이게 손으로 이렇게 드릴 있죠. 드릴. 드릴 끝머리다가 그 노엘제리를 생산하는 왕환. 왕환 모양의 안에 똑같은 크기로 셀을 만들어서 이 드릴에다 넣고 스로에다가 맞춰서 슬슬슬 거기를 돌려내면은 그 안에 밀랍 찌꺼기가 깨끗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사람이 칼로다가 팔라면은 잘못하면은 기스가 나고 또 아니면은 시간도 많이 들어요. 공이 해보면. 예. 자, 이충판은 부화하여 2일 정도 된 것이 제일 노엘제리 하기가 좋습니다. 자, 하루짜리를 하면은 너무 어려가지고 떠서 넣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실패율이 높아요. 그래서 이때는 2일 정도. 여왕벌을 만들 때는 부화한 지 하루 정도 된 거. 이것이 좋다. 또, 헤드램프를 켜서 비추면 유충이 잘 보입니다. 자, 요새 오늘도 내가 봤지만 이렇게 헤드램프에다가 또 뭐예요? 시력이 나이가 들면은 다 떨어지잖아요. 여기다가 안경을 도수를 맞춰서 딱 하는 게 있어요. 앞으로 여기 이제 또 양봉학께서 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돌아와서 오늘 10원만 보였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 놈을 갖다가 내 도수 맞는 거 딱 보고 여기서 나이트가 딱 소비에 아, 여기 유충 크기 내가 선택할 수가 하면은 딱 보고서 이충에다 넣고, 이충에다 넣고, 이렇게. 예.
또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해봤지만 중국제 그 이충 침이 상당히 쓰기가 편리하다. 이렇게 하고 유충을 떠낼 때는 유충이 이렇게 되게 구부러져 있어. 구부러져 있다면은 그 이충 침을 가지고 이 뒤쪽으로다가 이렇게 싹 밀어서 이렇게 딱 뜨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뜰 때는 뒤로다가. 자, 그리고 이충한 후에는 한 두 파스에 3일에 한 번씩 하니까 적어도 6일에 한 번씩은 위에 계상벌 소비와 아래에 단상에 있는 소비와 일부를 교체해 줘요. 다 교체는 아니지만 일부를 교체해 줘서 아래에 있는 여왕벌이 계속 알을 많이 가서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벌이 감봉이 되는 것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충한 날 저녁에는 식량을 또 이상 업장도 주어서 꿀이 들어온 것처럼 이렇게 위장을 해주면은 오히려 이충률이 높아진다. 아, 그러고서 이충 노엘질을 하다 보면 이충반을 찾는 게 아주 어려워요. 더욱긴 하지. 또 산란력은 떨어져 있지. 그러다 보니까 유충이 일시에 많이 가진 것을 찾으려면은 뭐 때로는 몇십 통 내검에서 한두 장 찾을까 말까.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너무 하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끼가 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편리하게 이충판을 차지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벌을 3매짜리 벌을 만드는 거예요. 신왕으로다가 3매. 그러고서 3매짜리 착봉이 될 수 있는 벌인데 3매를 붙이는 게 아니라 2매만 붙이는 거예요. 그럼 뒤로 이제 한 장 정도가 넘칠 정도죠. 그러면은 요 두 장에 있던 것을 이렇게 딱 벌리고서 가운데다가 구소비, 검은 거, 오래된 거를 갖다가, 대충 청소한 걸 갖다가 넣어주면은 벌들이, 여왕벌이 알갈 데가 없어서 알을 묻어다가 새로운 집을 넣으면 얼른 청소하고 일시에 산란을 확 해버려. 그럼 한 3일이면은 그냥 소비 한 장을 전체를 다, 산란할 정도로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그 놈은 보지도 않고 빼다가 이충판을 쓰면 돼. 내가 앞으로 노엘제를 며칠 날, 오늘이 며칠이야? 8일. 그럼 8일, 9일, 10일, 11일. 11일 날 아침에 노엘제를 또 생산해야 돼. 오늘 한 거를. 오늘 아침에. 그러면은 3일이다가 어제, 그저, 이렇게 해서 4.5일 정도 될 때, 요, 어제 그제에 구소비를 갖다가 두 장 사이에다가 껴주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놈을 청소해서 딱 일시에 알을 쫙 갔기 때문에 보지도 않고 털어다가 쓰면은 이충하기 아주 좋은 판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노동력도 절감하고 또 아니면은 이충도 좋은 이충판을 내가 만들어서 쓰는 격이죠. 그리고 또 다시 오므려 놨다가 이충원 소비는 그 중에 많이 빠진 군형이 많으니까 다시 원군이다 넣어주고 또 기다리게 했다가 또 다음에 왕대가 참 그 노엘제리를 또 생산하는 날로부터 여기로다가 4.5일 되는 날 또 구소비를 떠서 또 산란을 받고 이렇게 계속 연차적으로 하면 됩니다. 자, 화분 생산인데 또 한 시간이 넘었어요. 그래서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지난번에 뭐 화분 생산하는 거 좀 배운 것 같은데, 자, 유충에 먹이를 줄 때는 꿀만 가지고는 절대로 새끼를 기를 수가 없어요. 꼭 화분이 있어야만이 단백질이나 무기질이나 비타민이나 이런 것을 보충을 해서 유충이 또 이렇게 번데기가 되고 또 성충으로 성봉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꿀만 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뭐 꿀만 가지고 다이어트 한다 이러면 안 돼, 절대로. 그래서 꽃가루, 그 양반은 그잖아, 꽃가루 노열질이 푸릇푸릇 먹는데 내가 아침 안 먹은 지 그 양반이 적어도 20년 이상 될 거예요. 네? 20, 30년 될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오래됐습니다.
벌들이 필요에 따라 채취해 온다. 꿀이 식량이 적다면 우선 꿀부터 물어오고, 새끼들 줄 식량인 꽃가루가 없다면 꽃가루 악착같이 물어오고, 벌들이 이렇게. 또 이동을 해서 차로 막 바람을 쐬고 가다 보니까 벌통아리가 너무 건조해졌다, 새끼들이. 그럼 어떻게 돼요? 가서 놓자마자 아무리 여기 꿀이 쌓여있어도 물물로부터 갑니다. 물 갖다 먹어서 충분하게 벌한테, 유충한테 준 다음에 그때 꿀물 나가요. 벌들이 필요에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70년대는 그런 걸 알아가지고 벌통 아가씨처럼 이사 딱 하면은 미리 벌들 막 물러나가지 말고 가까운 데서 좋은 신선한 물 먹으라 해서 출입구 앞에다가 바가지로 딱 뻗어 번지기도 하고, 아니면 고압 분무기로다가 분무기다가 물 넣고 압축해서 그놈을 막 분사해서 나가면 배짝 가서 대야잖아, 귀찮잖아. 그러니까 그 안에 이렇게 분사시키는 게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는 거, 그놈을 빼내. 그러면 애들 갖고 노는 물총처럼 쭉 나갑니다. 그럼 여기서 딱 압축해갖고 벌통 앞에 다니면서 쭉 출입구 앞에다 쭉 하면 이제 거기서 분사돼서 튀면은 그 물방울들을 벌들이 막 빨아가요. 그래서 시컷 먹은 다음에 그때 이제 꿀물로 나가죠. 예. 예? 출입구 바로 위에. 그럼 거기서 이제 떨어진 것이, 그럼 벌들이 올라가서 또 아래로 떨어진 것을 딱 먹게 되죠. 예. 그래서 특히 요새 아가씨철에 이동을 하다 보면은 아가씨철에 논에 모를 심어요. 남쪽에서는 잘 안 심는데 북쪽으로 오면은 모를 심으면은 논에다가 요새는 다 제초제를 넣습니다. 풀매는 것을 어려우니까 논에 쓰레지를 할 때 쉽게 해서 다 이때 제초제를, 때로는 또 살충제도 넣고 이러다 보니까 벌들이 아가씨철에 강원도로 이동 갔다 그러면은 그때 논이 가서 물 물어와서 벌이 많이 죽어요. 그때 막을 길이 없어. 그럼 막을 길은 뭐냐? 벌통에다가 급수기로다가 물 주는 거예요. 갖고 댕겨서 귀찮더라도. 그래서 처음부터 바로 이동해서 새벽부터 벌 물로 나가기 전에 물을 꽂아주면 거기서 깊다 봄이 먹던 버릇이 있어서 잘 가져간다. 그러면은 논에 가서 물을 안 가져가요. 왜 벌들이 논에 가서 농약이 섞인 물을 갖고 나냐? 벌들이 농약에 섞였는지 안 섞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 우리 논 주인이 논 갈 때 저기다 약을 쳤는지 모르고, 단지 벌들은 물을 물러갈 때 뭘 좋아해요? 미적지근한 물, 미적지근한 거, 차지 않은 물을 좋아해요. 사람도 찬 물을 먹는 것보다는 따뜻한 물을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여행을 해보세요. 중국 사람들은 기차에서도 컵을 대면은 언제든지 뜨거운 물을 갖다가 주전자 기르는 물에 쫙 부어주고 가고 그러잖아요. 언제든지 그 사람들은 찬 물을 잘 안 먹습니다. 특히나 몸이 냉한 사람들은 찬 거를 안 먹는 것이 좋아요. 찬 물을 특히나. 예. 되게 말른 체질들, 소음인들 이런 사람들이 찬 거를 싫어합니다. 언제든지 화분이 부족하면은 많이 물어오는데, 화분을 많이 채취하려면은 화분이 겨울 동안에 꽃이 없는 상태에서 그동안 봄철 길르는 동안에 뭘 줬어요? 대용 화분을 주었잖아요. 대용 화분. 중국에서 화분 사다가 여기다가 그것만 주면 비싸니까 이나 맥주 효모나 아니면 메주가루나 뭐 탈지 분유나 뭐 맥강이나 여러 가지 섞어서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벌들이 어쩔 수 없이 새끼한테 먹이긴 했지만은 안 좋은 거라는 것을 알아요. 네? 없으니까. 없으면 하다 못해 저 젖소나 한우 길르는 데다가 사료를 주잖아요. 사료를 널어서 주면은, 아니다가 그릇이다 주면 벌들이 봄이 가서 계속 그 사료를 가루를 묻혀서 꽃가루처럼 가꿉니다. 그러니까 소를 길르는 사람이 벌 여기다 좀 눕혀와라. 벌이 와갖고 우리 소쓸 때문에 겁이 난다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걸 가루를 가지러 가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다가 꽃이 딱 피잖아요. 벌들이 환장해서 그 꽃가루를 왕창 따올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따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왕창 저장하고 나면은, 아까 필요에 따라서 가꾼다고 했잖아요. 왕창, 아이고 그동안 못 먹고 살았으니까 그래 어린 새끼들 좋은 화분 시컷 공급해라. 그 후에 나는 이제 화분을 바꿨다. 이렇게 하면 아주 이게 난감이죠. 화분이 잔뜩 저장하면
그 다음서부터는 잘 안 따와. 따오긴 따와도 적게 따와. 그렇게 채취할 게 없어요. 월등히 적어요. 그래서 안 됐지만은 화분을 저장하기 꽃이 핀다면은 채취할 수 있는 밀은 그 하루 전날서부터 미리 달아놓는 거예요. 미리. 그럼 어떻게 돼요? 벌들이 따오는 첫날서부터 화분을 쪽쪽 뺏어버리는 거야. 감질나게 계속 빠져나니까 어떻게 돼요? 벌들은 계속 따오야 돼. 또 뺏고 또 뺏고 계속 그렇게 해야 화분을 많이 채취합니다. 어제 그저께 저녁에 그저께 내가 의성에서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저 어제 경북의 양봉협회 지혜총회가 있어 또 내 물건을 홍보하러 갔는데 거기서 저녁에 이제 협회 이사를 만났어요. 이제 심심하니까 같이 여관에서 자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화분을 제일 많이 받았다는 사람이 청양에 있는 그 협회 이사입니다. 그래서 아니 당신은 화분을 많이 땄다는데 어떤 사람 얘기 들으면 6톤 땄다고 어떤 사람들은 한 4.5톤 땄다고 어떤 사람 5톤 땄다는데 당신 얘기를 제대로 좀 해봐라 정확하게 했더니 자기가 도매로 낸 것만도 6.4톤 그러면 도매로 낼 때 조금씩 근량을 더 줬잖아요. 약간씩 추가로 100kg 사갔다면 뭐 한 1kg 더 줬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근 7톤 정도 따지 않았을까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 몇 개 갖고 했느냐 그랬더니 600통을 가지고 7톤 정도 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화분을 딴 사람 중에 제일 많이 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돼요. 예. 그럼 올 같은 해 시세가 좋으니까 6톤이면 돈이 얼마야? 예? 사실은. 예. 네? 지장 없습니다. 괜찮아요. 그 조금씩 묻어 들어가고 입자가 적은 거는 그 통과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증이 아주 적다 하면은 내가 입어갖고 오후에 저녁 때 조금 일찍 거두면 되는 거예요. 이거 열어주면 됩니다. 열어주면. 예, 열어주면. 자. 4월 달에 쉽게 해서 뻔나무나 참나무 필 때 이때가 화분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시기인데 뻔나무는 받아보면은 뻔나무는 꿀이 잘 들어와요. 날씨가 더우면은 꿀이 잘 들어오면은 한쪽에다는 화분 달고 뱃속에다는 꿀을 물고 와. 예? 꿀을 물고 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 조그만 데를 장애물을 통과하다 보니까 이 배가 한마디로 눌러지는 거예요. 예? 임신은 예? 산모가 배를 눌려서 압박받아서 예? 모으는 것처럼 그러니까 눌리니까 이게 꿀을 토하게 돼요. 잘못하면은 그러다 보면 이렇게 막 여기저기 꿀이랑 막 꽃가루랑 묻어서 그래서 벌한테도 무리가 가고 하니까 꿀이 잘 들을 때는 화분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나무는 꿀이 없으니까 뭐 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대신에 꿀이 안 두르는 꽃가루를 받으려면은 어떻게 돼요? 그 놈을 반죽을 하려면 뭘 갖고 가야 돼? 꿀을 갖고 가야 하잖아, 꿀을. 응? 꿀을 갖고 가니까 화분 받기 위해서 설탕을 얼마나 썼나니까 800포인가 1000포 썼대. 화분을 받기 위해서. 계속. 응? 아니, 6톤 반 정도 뜨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봄벌도 길러서 자기들 먹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화분을 개러 갈 때는 식량을 계속 줘야 화분을 많이 채취할 수 있다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줄어듭니다. 밥이 줄어드는 게 표시가 나요. 그래서 일찍은 오리묵 같은 것도 가능하고 뻔나무나 또 참나무, 찔레, 달래, 밤나무, 개운나무, 쑥, 연백국화 이런 것 중에서 주로 받을 수 있는데 이 밖에도 일부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지역 따라서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뻔나무나 참나무 아니면 찔레 또 요 달에 아니면 밤 또 일부 이제 개운나무에서 옛날에는 잘 들어왔어요. 개운나무도 화분이 잘 들어왔는데 개운나무가 나무가 적어 나무가 적다 보니까 강원도 같은데 숲이 우거지면서 나무가 그늘지니까 죽어버려. 그래서 요새 개운나무가 점점 줄어들어서 그전만큼 못 듭니다. 옛날에 원주나 행성이나 이쪽에서 개운나무 잘 들을 때는
볼 한 차에서 한 300km씩도 땄어요. 예, 70년대나 이때 80년대 초에는. 예. 자, 출입구 앞에 흙이나 먼지가 있으면 화분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깨끗이 청소를 좀 해주시고 또 위생적으로 받아야 되고 바닥에다가 흙이나 이런 게 비가 와도 튀지 않게끔 망사라든가 부직포라든가 이런 걸 깔아줘야 돼요. 예, 바닥에다가. 또 체분기도 이제 1년 어디다 저장해다 뜬 게 지저분하면 물로 깨끗이 한번 닦아주시고, 자, 이렇게 개화하는 날이나 하루 전날서부터 체분기를 설치하고 꽉 차기 전에 털어내야 하는데 하루에 많이 털으면은 3번, 때로는 4번도 털어냅니다. 하루에 넘기 전에 털어내야 돼. 넘치면은 벌들이 그 위에 올라온 것을 자꾸 이렇게 긁어서 땅 위로 떨어져요. 내가 봐도. 자, 꿀이 잘 들어올 때는 통과하는 어려움 때문에 피한다든지, 또 강구는 분봉열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분봉열이.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그걸 대놓으니까 아무래도 환기가 안 돼서 여기가 더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에가 온도가 높아지면 분봉열이 잘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계상을 갖다가 3단을 올린다든지, 이래서 공간을 좀 더 확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뭐 단상이 벌이 많이 찼다 그럼 뭐 계상으로 올려준다든지, 또 계상에서 3단을 올려준다든지. 분봉열이 했던 나무는 그 다음서부터는 화분을 안 따옵니다. 왜? 분가하려고 맘먹는데 그때 화분이 뭐 필요? 새끼 기르는데 쓸 양식이 필요 없어. 그래서 안 따와. 그래서 분봉열이 일어나지 않게 관리해야 돼. 뭐 대개 단상으로 말하면 한 7매가 적당하다 그러는데, 사실은 계상이나 3단이나 쪽수가 벌 숫자가 많은 것이 분봉열만 안 남다면은 더 많이 화분을 물어온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자, 요새는 화분이 워낙 올해 인기가 좋다는데 내년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은, 화분이 사실은 노열제리의 원료이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좋습니다. 거짓말하니까. 노열제리는 비싸니까 못 먹더라도, 거짓말하나 여성들은 꽃가루만 많이 먹어도 노열제리 먹은 효과를 바래요. 영양 분석을 해본 것을 보면은 어떤 거는 노열제리가 많은 성분도 있지만은 어떤 거는 꽃가루가 많은 것도 있고 비슷비슷한 게 많습니다. 비슷하게. 그래서 꽃가루를 많이 먹여야 하는데, 이게 비싸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아껴놓고 찻숟갈로 이렇게 하나씩 떠먹고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해서 무슨 효과를 보여줬어요. 노열제리도 우리 같은 경우 막 한 번에 이만큼씩 먹어요. 예? 근데 화분은, 예? 팍팍 먹으세요. 화분 팔을 때도 여러분들이 한 번에 뭐 두 숟가락씩, 아, 우리 화분 받으면 그냥 손으로 한 주먹 털어놓고 그냥 오므리면서 다 먹습니다. 그것도 뭐 한 번만 먹어. 하루에 뭐 화분 받을 때면 받을 때마다 먹는 거지. 그러니까 화분을 좀 많이 먹도록 해야, 먹고 난 사람이 자기가 효과를 보여야 재구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 먹고 나서 그냥 뭐 별로 뭐 화분 좋다 하더니 뭐, 아니 나는 뭐 전혀 없더라. 이게 적게 먹어서 그래요. 많이 먹으면 확실히 좋습니다. 피부도 좋아지고. 그냥 씹어 먹으면 돼요. 씹어 먹으면. 예, 씹어 먹으면. 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기 뭐 기호 따라서 나는 좀 따뜻한 물이다 풀어서 먹여왔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딱딱한 게 싫다. 사람들이 식감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이 고기도 생선도 말른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방면에 보리굴비처럼, 아이 그런 건 난 싫어. 그냥 싱싱한 거, 센 거, 말랑말랑한 거,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있죠. 사탕 좋아하는 사람 있고, 젤리 좋아하는 사람 있고. 근데 생화분이 맛이 좋습니다. 말른 거보다는 식감이 좋아.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내가 생화분을 잘 관리해서 팔으면은 그 고객이 계속 유지해. 근데 수입 화분을, 생화분을 갖다 팔려면 어렵습니다. 많은 양을 갖다가 냉동실에 놨고 이놈을 그따 공급하기가 어려우니까 아직까지 생화분은 수입을 해서 들여오는 업자가 없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화분을 계속 파는 사람, 지금도 화분이 일부 남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는데 생화분을 팔던 사람들은 거의 다 동났어요. 내가 얘기 들으면은. 그래서 생화분은 단지 이게 바로 냉동실에다가 얼려야 돼. 영하 한 18도 이하에다가. 그래서 화분이다가 이제 병이다가 저장해서 하려니까 공간이 많이 차지하니까 생화분을
딱 1kg씩 담아가지고 유리 지퍼백에다 참 비닐 지퍼백에다 넣어가지고 채곡채곡 싸놓는데 이게 생화분은 쉽게 부스러져 상품 가치가 떨어지니까 약간 음지에서 말리는 거예요. 약간 삐득삐득 말려가지고 이렇게 넣으면 부스러지는 것도 방지하고 대신에 좋은 품질의 어떤 이렇게 과립을 그냥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말릴 때는 10% 미만으로 건조해서 이물질을 길러내고 가루를 채로 친다든지 이렇게 해서 두꺼운 비닐에 밀봉해서 서늘한 곳에 보관을 하면 되겠습니다. 얇게 널으면은 하루에 다 말라요. 봄 같은 때 해보면 하루에. 얇게 널으면 하루에 다 말르고 두껍게 널으면 이틀은 말려야 돼. 제가 해보면. 아니요. 근데 그 많은 화분을 받으면요. 생화분을 처치할 데가 없어요. 내가 냉동실을 크게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은 무덥니다.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말릴 수밖에 없어요. 일부는. 예. 또 건조기에다가 고추 말리는 건조기에다가 이렇게 넣으면은 하루 정도면 다 마릅니다. 예. 그래서 또 이때도 너무 온도가 뭐 60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이런 온도에서 그리고 높은 온도에서 말리면 빨리 말리는 대신에 화분 색깔이 약간 갈색처럼 변해버려요. 예, 그래서 너무 덥지 않게 하도록 또 영양소도 파괴되고 또 한 가지 화분이 들어올 때는 아, 그 화분만 따로 보관하고 따로 말려서 한다면은 고객이 나는 달의 화분만 찾는다. 대개 손님들이 막 잡동사니를 좋아해요. 올락달락하면은 여러 가지가 혼합됐으니까 영양도 골고루 있을 거 아니냐. 뭐 그 얘기도 맞습니다. 근데 어느 사람들은 또 달의 화분만 찾는 사람 또 어느 사람은 참나무만 찾는 사람, 찔레만 찾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맞춰놨다가 때로는 혼합해서 달라면 혼합해서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아, 알아집니다. 자, 벌은 내가 이번에 나가는데 화분을 따러 가는데 참나무 꽃으로 간다 시작을 했으면은 끝까지 참나무 화분만 달고 옵니다. 자, 사과꽃이 폈다. 사과꽃으로 갔다 하면은 끝까지 사과만 하다 와. 또 찔레만 갔다 하면 찔레만 끝까지 달고서 그 화분만 뭉쳐오지. 여기다가 동시에 비슷한 꽃이 폈다 그래서 여기다가 찔레도 달고 여기다 뭐 개운나무도 달고 여기다 뭐 다른 것도 달고 이렇게 절대로 안 해요. 왜? 자연 생태계가 서로 공존을 해야 돼. 벌이 화분을 따라가는 거는 자기들 새끼를 먹이기 위해서 따오지만은 식물이 화분을 공급해 줄 때는 내들이 와가지고 나 화분 교배해 달라 이래서 벌이 가기 때문에 아예 사과꽃에다가 참나무 꽃 갖고 가면은 뭐 아무 필요도 없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안 했습니다. 예, 절대로. 자, 화분 받을 때 그 구멍이 화분을 달고 가다 보니까 자꾸 조금씩 가루가 묻어요. 묻은 데다 화분 속에는 꿀이나 당액이 들어있다 보니까 이게 말라. 말라 보면 그게 칼날같이 딱딱하게 무기가 돼, 벌한테. 그래서 날개가 찢어진다든지 뭐 몸에 상처를 낸다든지 하기 때문에 너무 화분이 많이 묻어두면 닦아주셔야 돼. 또 닦기 이전에 뭐 아니면은 봉술로다가 거기를 문지러 이슬 아침이 내렸을 때 그때 눅눅하니까 이때 문질러줘도 좋고 그래도 잘 안 된다면 떼가지고 물로 닦아줘야 됩니다. 자, 화분이 적으면 저녁때 일찍 들어준다든지 또 아니면은 저녁때는 필히 들어줘야 되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그 화분 채찍에 보시면은 앞쪽이나 위쪽으로가 벌이 나가기 좋은 통로를 만들어 놨어요. 도 가운데시. 그러면 그로 수펄은 화분 채취하는 군영이로 못 나가요. 최고가 커서 그 군영이로 나간단 말이에요. 에? 바람을 쐬러 갔던 또 날래는 연습을 하러 갔던 처녀하고 교미하러 나갔다 오던 그러면은 이 나갔던 수폴이 다시 자기 집으로 온단 말이에요. 들어가려고 보니까 군영이 적어서 못 들어가. 계속 걸려서 그러다 보면은 채분계 수폴들만 쫙 붙어 있습니다. 저녁 때 되면은 그게 이제 저녁 때 못 들어가면 굶어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수폴이 동시다발로 다 그냥 싹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녁 때 이제 들어주면은 자기들이 이제 밖에 나와 뭉쳐있던 것이 싹 들어갑니다.
다시 기어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수포를 또 보호해 줘야 돼. 자, 꿀이 안 들어올 때는 또 계속 화분이 할 때는 식량을 줘야 돼. 그래서 저 물개 사양을 주는 좀 주는 것이 좋은데 또 어느 분은 어제 만난 사람 물어봤더니 아이 자기는 너무 물개 주는 것보다는 대게 주는 것이 괜찮더라. 물개 주니까 당할 수도 없더라. 점점 식량이 줄어들어서. 근데 대다수들은 좀 묽은 것이 낫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 물개 주고 대게 주고에 또 어떤 차이가 있느냐? 화분의 입자의 당도가 차이가 나요. 물개 줘서 당액이 당도가 낮으면은 화분 갖다 말린 화분 맛이 덜 달아요. 예? 그러고서 당액이 높으면은 좀 더 조금 당도가 높아지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당도가 높다 보면은 화분을 달아 팔 때 무게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쉽게 해서 고추를 만들 때 소금물을 갖다가 슬쩍 쪄서 옛날에 고추 가격이 좋을 때는 장사들이 분무기로 뿌려가지고 말리면은 소금이 수분을 염분을 적당하게 쉽게 해서 보습을 하기 때문에 바삭바삭 마르지 않으니까 근량이 더 나가니까 자기한테 이득이 된다. 뭐 이런 게 정설도 있었습니다. 자, 아가씨 꿀 뜨고 나서 계상이 많다. 근데 아가씨 꿀 들어갈 때 여왕벌을 합쳐서 냉겨놓고 간 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세력이 약해. 화분밭 비껴가 조금 세력이 약할 수도 있고 조금 많이 놓은 거는 괜찮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약한 거 있으면 차라리 계상을 내려서 단상에다가 보조를 해가지고 통수를 더 많게 어쨌거나 하면은 화분을 더 많이 채집할 수 있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고 아니면은 왕을 미리 많이 만들어 놓은 게 있으면은 여기다가 계상을 많이 내려서 이렇게 유충을 좀 많아야 돼요. 유충이 많아야 화분이 필요해서 벌들이 악착같이 화분을 물어옵니다. 유충이 없으면 안 물어와요. 자, 처녀왕과 처녀왕이 교미를 했는지 안 했는지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소비를 딱 배보니까 왕은 어디 갔는지 보이진 않아. 근데 소비에 화분이 하나도 없다시피 화분은 밖에 충분히 있는데 그러면 이거 교미를 아는 거예요. 딱 교미를 받았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날서부터 화분을 쫙 방도 청소하지만은 오히려 화분을 쫙 물어다 많이 저장해. 이건 벌써 교미를 받았다는 왕을 안 찾아도 그냥 육감으로 알아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 자, 그래서 왕을 만들 때 여름에 우리나라에서 화분이 들어올 수 있는 장마 이전에 화분이 뭐예요? 밤입니다. 밤. 그러니까 밤꽃이 한참 펴 있을 때 교미를 받으면은 이 벌들이 가서 교미상에서 화분을 밤에서 왕창 갖다가 저장했고 그 다음에 장마가 들어오면 있는 화분을 저장된 화분을 가지고 새끼 육아를 하는데 많이 활용을 해요. 근데 장마가 다 끝나갈 때쯤이나 장마 때 교미를 받는다. 화분이 필요한데 따로 가려고 하니까 비는 오고 따올 곳도 없어. 그럼 화분이 없어요. 화분이 없으니까 번식이 떨어지고 번식이 떨어지니까 벌이 잘 안 늘어나. 천상 대용 화분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왕벌도 6월에 일찍 만들수록이 그러한 이점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아, 그거는 계상이 어지간히 넘치는 게 있잖아요. 벌이. 예. 근데 좋은 게 있다든지 그러면은 단상이 벌이 약한 게 있다. 네네. 그러면 통은 두 통 아니야. 그럼 이건 계상에서 한 통에서 화분 받고 요 약한 단상에서 화분을 받는다 하면은 이 두 개를 합친 거와 아니면은 계상을 내려가지고 여기 단상 좋게 만들고 또 여기 남는 벌을 가지고 약군의 단상에다가 보조를 해서 이 단상도 세력이 좋게 되고 유충이 많아져서 요 두 통을 화분을 채취해 놓은 거는 나중 후자 것이 화분 채취량이 많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아가씨 꽃을 채취하고 나서
우리나라에서는 꿀을 채취할 밀원이 별로 없다 보니까 계상의 활용도가 확 떨어져요. 시켜서 노열제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감로꿀이 잘 돌아서 감로라도 채취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괜찮은데 요새 또 사양꿀 뜨는 사람들은 계상이 필요하죠. 사양꿀 뜨는 사람. 그렇지만은 그 나머지 사람은 계상을 갖고 있으면은 관리하는 데 일이 많아. 왕대 일주일에 한 번씩 제거해야지 그놈을 내렸다 올렸다 해야지. 근데 약군으로 관리하면은 어떻게 돼요? 왕대 제거할 일도 없고 내검할 일도 없어요. 제때 진드기 잡고 밥만 충분하게 주고 정수만 해주면 돼요. 예, 예. 올리니까 초월자들이 겁나니까 팔팔이 올리는 건 7일 동안 올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예, 예. 그러면 저기 화분 받으려고 하면. 그러면 이제 그런 거는 그냥 받아서 받으시고, 아가씨 끝난 이후에 계상이 아가씨 뭐 이렇게 죽지 않으면 계상이 좋습니다. 계상이 막 넘쳐요. 어떤 거는 막 뭉치고 앞이 가서 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그냥 화분을 받다 보면은 분봉열만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분봉열이 일어나면은 산란도 안 가고 화분도 안 들어와요. 그럴 바에는 여기서 일부를 빼서 약헌 봄에 갈라놨던 여왕벌만 빼놨던 약권에다가 보조를 해주라 말이야. 이걸 한 7매나 이 정도 되게 적어도. 그러면은 이놈도 화분도 잘 들어오고 이놈도 분봉열이 안 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산이 높은 곳 이런 데가 화분이 잘 들어온다. 또 음지 양지가 있으면은 음지는 꽃이 늦게 피고 양지는 빨리 피고 또 산의 낮은 아래 지역은 빨리 피고 산의 높은 데로 올라갈수록이 100m에 0.5도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늦게 핍니다. 그래서 이런 데가 화분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꿀도 많이 뜰 수가 있고. 자, 이렇게 화분을 고추씨처럼 달고 들어옵니다. 자, 식물의 정자 또 식욕을 증가시키고 생리력 기능을 조절해준다. 또 지능 향상, 기분 상승 효과도 있고 피부 미용 효과가 좋아서 먹는 화장품이다. 요새 뭐 우리나라 아모레 주가가 중국 사람들이 하도 좋아해서 엄청나게 뜨잖아요. 예? 주가가. 요 먹는 화장품을 먹으면은 아무리 좋아 안 해도 됩니다. 아무리 주식 안 사도. 예? 여자 여성분들 거짓말 안 해요. 자, 호르몬 물질은 성장을 촉진하고 노화를 방지하고 노엘젤리의 주성분이다. 비타민이 많아 건강식품으로 좋고 체력 증강, 저항력 증강, 갱년기 장애, 여성의 피부 미용, 남자들의 정력 증진, 또 아니면은 나이 먹고서 뭐죠? 오줌발이 약해지는 거, 전립선 이런 데에 좋다 합니다. 예? 조합에서 지난번에 홈쇼핑에서 파는 건 비싸죠. 아무래도 그런 데는. 홈쇼핑 같은 데는 마진을 30%, 35% 줘야 돼요. 최소한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도매로 파는 거와 소매로 파는 게 별로 이득이 없어요. 꿀이고 뭐고 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만 돈 벌어줘요. 홈쇼핑은 다 그래요. 자, 이렇게 뭐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쟁반처럼 만들다가 통에다 쭉 넣어서 넣는 방법도 있고, 자, 이런 거는 밖으로 쏟아진 것 같으네, 화분이. 자, 여기에 화분 하잖아요. 그럼 벌들이 자꾸 움직여서 쏟아진 거예요. 늦게 거두면 그렇습니다. 예, 화분이 늦게 거두면은. 예, 그래서 여기에 넘치면은 또 긁어서 넘치기도 하지만은 또 여기 있는 화분을 이빨로다가 다시 또 개 거기서 뜯어. 그러니까 벌들이 밖에 나가면 장뜩 있는데 여기 갖다 놓은 것을 또 재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쏟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이게 골고루 딱 채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많이 들어가는 뒤에 주로 다니는 데가 딱 이렇게 산처럼 올라옵니다. 산처럼 이렇게 올라오면은 여기 이렇게 찼다 하면은 얼른 쏟아주고 아니면은 조금 더 채워서 뜨야 갔다 하면은 여기를 발로다가 툭툭 쳐. 아니면 손으로 툭툭 건드리는 흔들어줘. 그럼 여기 높았던 후지산이 쉽게 얘기해서 저 얕은 산이로다가 야산이로 변해버려.
그럼 조금 더 채울 공간이 높아지고 그때 재채우면 됩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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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같이 있을 때는 전체를 다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안 받으면은 안 받는 뒤로 벌이 들어가기가 수월하니까 먼저 기존에 다니던 그 상황이기 때문에 옆이 통 것이 고를 조금 몰려갑니다. 안 다른 대로. 뭘 앞이다 화분 채찍이가 됐든 다른 걸 어떤 장애물이 생기면은 마찬가지, 소문 터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거는 다 달고 하나를 안 달았다. 그러면 자기네. 예. 예. 여기 있는 걸 다 가는 건 아니고, 그 옆이 것들이 그거로 조금 빨려 들어간다. 이렇게 알으시면 됩니다. 조금 빨려 들어가. 예. 자, 화분이 아니라도 여기서 요 통을 나무통이었잖아요? 요것을, 아, 스티로프 통이 하나 있어서 스티로프 통으로 가을이 늦게 가르면 좋다. 강사가 그러더라. 그래서 스티로프 통을 이놈을 털어서 갈았어요. 벌이 자기 집을 잘 찾아서 들어간다고 하지만은 나가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 내 집이 변한 거요. 예? 스티로프 통이 변하다 보니까 뭔가 이상해. 그러다 보니까 그 벌이 요로도 들어가고 요로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빨려요. 그래서 어떤 통갈이를 한다든가 할 때는 똑같이 다 스티로프로 간다든지 나무통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채분기라든가 또 아니면 터널을 댄다든가 할 때는 동시다발로 다 동시에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자, 이렇게 화분들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아까 얘기한 대로 흙 같은 게 튀지 말고 허락해서 부직포를 쫙 깔아 놓는 거예요. 예? 부직포. 자, 요거는 소나기나 이슬 방지 채양. 여기다가 제가 이번에 또 개발한 거죠. 이런 걸 보고서. 이런 걸 보는데 여기다 계상통에다가 들고서 거기다 끼는 거예요. 담뿌라 박스라는 것을 잘라서. 어, 그래? 그, 이놈을 계상을 내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가만히 붙어 있어요? 뚝 나자빠지지. 그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아, 근데 소나기를 피우니까 확실히 좋다, 이게. 야, 그럼 내가 만들어볼까? 아,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또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예. 나도 화분을 몇 키로 절단해. 소나기가 오면은 100통이나 200통을 받는다. 동시에 다 거둘 수가 없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는 비를 맞추게 돼요. 비를 맞추면 이 그릇 안으로 화분 받는 이게 위다 올려놨는데 열어 들어가면은 떡이 돼버려. 다 죽이 돼. 그러니까 화분도 버려야 되고 또 하나는 어떻게 돼요? 닦는데 죽었나? 닦는데. 예? 그러니까 그냥 이중이로 힘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또 새롭게 필요에 따라서 만드는 겁니다. 자, 여기다 넣으니까 이슬이 맞고 이슬이 맞은 데다 아침에 일찍 화분이 따다 오면은 그 물기 있는데 화분이 떨어지면 또 죽이 돼버려. 그래서 이제 귀찮아도 여기다 올려놓는 겁니다. 이슬 맞지 말아라. 그런데 여기서도 일부가 결루 현상이 생길 때가 있고 여기다 꽂아놔도 바람이 분다든지 이슬이 많이 안 내리면은 괜찮아. 근데 어쩌거나 이런 가리개를 채양을 만들고 여기다 끼워 놓으면 월등히 이슬도 적게 늘고 몸지도 적게 들어갑니다. 예. 근데 여기다가 이걸 끼워 놓은 거는 일부 그날 기후 따라서 요 안에서는 열이 나오고 밖에는 차다 보면은 요 그릇 안에 결루 현상이 물방울이 일부가 생기기도 합니다. 예. 어떤 사람은 여기다가 스티로프나 판자 합판을 갖다 쭉 덮는 사람도 있어요. 크게 이렇게. 예, 넓게. 자, 요거는 제가 만든 거네. 여기 있네 사진이. 여기다가 딱 플라스틱을 딱 맞게 담프라 박스를 딱 끼었다. 잡아당겨서 필요 없으면 뺐다. 또 필요하면 끼었다. 자, 요런 것이 또 언제 좋냐? 여름에 봄에 벌이 좋아지면은 출입구 앞에 어떻게 돼요? 벌이 잔뜩 나와 있잖아요. 예? 출입구 앞에 여기에 잔뜩 나와서 붙으면은 비가 막 오면은 비가 슬슬슬슬 오면은 막 어지간하면 막 겨들어가. 들어가서 별로 안 남는데 그냥 벌이 비가 확 쏟아졌다. 그럼 여기 있는 벌들이 다 비를 맞아. 일단 비에 흠뻑 맞고 난 벌은 집 안으로 안 들어갑니다. 그냥 비를 꽝팍 맞고 24시간이든 12시간이든 계속 있어.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 벌이
폭삭 죽기도 해요. 또 아니면은 늙어버려. 예? 비를 길. 그래서 이런 때, 이런 것을 갖다가 막아주면 좋습니다. 예, 상당히. 예. 자, 이런 거는 이 그릇이 하루에 세 번도 갈아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귀찮으니까 중국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해요.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가 체분기를 달아놓고 여기다가 밑에다가 뭘 놨어요? 쟁반을 놔요. 쟁반. 큼직은 쟁반. 널찍은 쟁반을 요 아래다가 쫙 깔아놨어요. 그럼 화분이 떨어지는 대로 요로 떨어지고 요 앞에다가 벌이 다니기 좋으라고 이렇게 또 하나 발판 때 합판 같은 걸 놓은 겁니다. 그 요 안에 이제 화분이 쭉 떨어져서 넘칠 것 같으면 그때 이제 걷는 거죠. 뭐 하루에 한 번 걷는다든지 두 번. 자, 이게 말이 그렇지 하루에 세 번, 두 번 걷으면요. 다른 일 못해요. 예? 바빠서 다른 일을 벌을 볼 새도 없어. 돌었으면 화분 봐, 내가 돌었으면 화분 봐. 이러다 보니까 내가 해보니까 그래. 그래서 이 그릇이 더 깊으면 좋은데 깊으면 이 벌통을 높이 놓아야 돼. 그러려니까 또 어렵고 대개는 여기 밑에다가 한 2cm나 3cm 정도 각목을 쭉 깔아 놓습니다. 앞뒤다가 조금 높여 놓고 해야 사람이 늦다 뺐다가 편리해요. 예, 이렇게. 그런데 이것을 높이려니까 그런 게 어렵고 또 높였을 때 어떤 점이 있느냐? 화분이 너무 많은 양이 쌓이면은 그 자체의 무게로 인해서 떡이 될 수가 있어요. 떡이 되면은 하루에 두 번, 세 번 받을 걸 한 번 받는다 해도 오히려 상품 가치가 떨어져서 오히려 손해가 날 수가 있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들어있는 영양성분, 뭐, 여러 가지 미네랄이라든지 또 필수 아미노산이 이런 게 아미노산이 한 17종 이렇게 들어있는 거로 나옵니다. 자, 생화분, 건조화분의 수분 차이. 수분이 적어도 3분의 1 이상이 수분이다. 생화분은 건조화분은 10% 미만입니다. 말리기 나름이야. 화분, 해부는 뭐 건조화분이 많고 아무래도 지방도 높고 단백질도 높습니다. 여기 뭐 22.6 이렇게 해놨지만은 유체화분이라든지 화분이 좋은 것들은 단백질이 한 25%대 나와요. 25%대. 또 탄수화물도 있고.